자, 안녕하세요. 자립 2일차입니다. 자, 일단 들어가시죠. 자, 지금 자립 저희 영상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인데, 일단 자립을 어떻게 잡을지 우리가 또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생각해둔 게 있어요. 일단 저희가 루어를 만들 건데, 뭐 낚시를 하려면은 로드도 필요하고 릴도 필요하고 라인도 필요하고 로어도 필요한데, 로드랑 릴은 저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펜슬이나 메탈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걸 만들어서 자립을 잡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루어를 만들 건데, 우선 저희 이제 좀 구성된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제가 요 근래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 중 하나가 요런 부분 때문인데, 여기 준비한다고 저희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루어 만드는 공간입니다. 여기 루어 만드는 공간이고, 여기 3D 프린터부터 해서 뭐 여기 건조기, 요거는 저 도색 부스고요. 도색하는데 요거는 직접 만든 겁니다. 요건 저 열 프레스기인데, 요거 메탈이나 뭐 홀로그램 도장할 때 쓰고요. 지금 임시로 만들어 본 루어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고,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립을 이제 루어까지 만들어서 잡는 그 과정을 스토리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. 우선 자립은 뭐 잘 묻는 루어가 모르잖아요, 저희가 솔직히.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, 뭐 저희가 잡았던 경험 토대로 메탈보다는 제가 펜슬에 한 두 번 정도 바이트 받아서 한 번 올린 게 그 저 21년도인가 그때 잡았던 거거든요. 근데 한 번은 눈으로 봐가지고, 근데 둘 다 펜슬이었어요. 요런 펜슬인데,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사출 펜슬인데, 요거는 지금 저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. 요거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. 그 대신에 우두 나무로 깎고 다듬고 도색하고 이제 코팅하고 뭐 저거 홀로그램이 누르고 하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저희는 그걸로 해서 자립을 잡으러 갈 겁니다. 일단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. 일단 루어를 만들어서 자립을 잡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루어를 만들려면은 재료들이 보통 있잖아요.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, 근데 이거는 뭐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또 아실 텐데, 일단은 뭐 나무가 필요하죠. 나무, 요거 나무는 마티카인데, 요 마티카 소재도 많이 쓰고 오동목도 많이 쓰는데, 일단 만들어 보면서 가장 괜찮은 목재를 사용할 거고, 그 다음에 강선, 요 라인하게 만드는 요 강선이 필요하고요. 요 강선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깎을 수 있는 조각칼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사포로 깎아서 사포로 다듬는 작업을 하는데, 일단 요거. 근데 요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. 이게 간단한 거고,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, 일단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도색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도색 부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런 또 부스가 필요해요. 지금 여기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제품들인데, 보시면 요 컴프레셔 있고요. 컴프레셔 달려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도색을 하고, 요런 환풍구 장치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, 어쨌든 일반적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, 뭐 일단 프로젝트는 자립을 잡는 목적의 프로젝트지만, 저희는 또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같이 자립 낚시랑 같이 할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, 일단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자립을 만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, 1년이 돼도 2년이 됐든 뭐 언제든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강하게 있기 때문에,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만든 루어를 가지고 자립을 잡을 수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
하겠습니다. 이제 루어도 저희가 생각한 것대로 밸런스를 맞추고 생각한 대로 움직임을 생각해서 만들고 그런 과정을 담아서 저립을 잡는 과정까지 한번 찍는 게 제 목표고, 뭐 사실 뭐 기회가 많진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이 좀 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프로젝트 준비하는 걸 같이 해서 뭐 교차로 해서 올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